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 시민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광주 MBC 연중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일본에서 비밀리에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지명관 한림대학교 전 석좌 교수를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지성인들이 탐독하는 월간지 세계 1호로 세카이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시절 일본의 이 월간지가 한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연재물인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때문이었습니다. 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TK생이라는 필명으로 써내려간 글은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한국이 처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라 한국 관계의 정보를 얻었으니까 1980년 5.18 때 TK생의 글은 더욱 빛났습니다. 국내 언론이 통제돼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광주의 진실을 폭로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겁니다. 독자들은 물론 독재정권도 미치도록 알고 싶었던 TK생의 정체는 바로 지명관 한림대학교 전 석좌 교수이자 당시 동경여대 교수였습니다. 자기 비서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엔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부인이 그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 필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한 지명관 교수. 일본에 있는 자신에게 전두환 정권의 감시망을 뚫고 광주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수경 간사도 TK생에게 광주의 소식을 비밀리에 전달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7층에서 왔어요. 그러든가 뭐라고 한마디 언질만 하면은 그 이상은 안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도 물을 필요 없어. 그땐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자료를 줬어요. 지명관 교수는 최근 열린 전두환 광주 재판을 보며 탄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과거에 잘못 생각해서 그랬느라 하고 민족이 사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펐어요. 한국 나이로 올해 97살인 TK생 지명관 교수. 광주가 한국 근대사의 중심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맞으면 그 결정 지은 것이 그 광주지 뭐. 광주가 없다면 한국 민주화를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 결정체로서 하나의 그 봉우리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광주 곧 한국의 근대사라. 근대사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